아니 아니 잠깐만. 우리 신고 나왔으면 네. 춤을 춰야 돼. 커플로 커플 춰야 될 것 같아. 어 비트 좀 빠른 걸로. 예 예. 어, 그래요. 도전. 원, 투,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처음으로 나와서 바보 셔틀을 받아. 어떻게 했어? 어떻게 바보 셔틀 했어? 어렵게. 좀 웃더라고, 계속. 음악, 음악 좀 주세요. 야, 같이 같이 걸렸어. 다른 쇼 프로그램 나가서 아무리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 춤 그래요. 약속해줘요. 예. 저는 예능에 나오면 그냥 시키면 다 해요. 어, 나도 좋아. 우리 아이큐 씨도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아, 나오세요, 쇼 프로. 양익준 씨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말 호평을 받았던 네, 영화 똥파리의 감독님이십니다. 아 똥파리 똥파리. 아, 뭐 때려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어른이 가시는데 인사도 안 하냐? 맥주까지 우다 처먹고? 라고 있네. 감독 인사 주연공도 하셨고요. 예 그렇죠. 굉장히 해외 영화계에서 상도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.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. 네, 네. 역시 20여 개 해외 국제 영화제에서 일단 러브콜을 항상 받으셨고요. 네.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타이거상 수상을 시작으로 스페인 라스 도와줘. 지수가 좀 도와줘. 지수 지수 형이 이거요. 스페인 라스팔마스 국제영화제요. 그렇죠. 네. 라스팔마스. 그리고 프랑스 도빌 아시아 영화제. 네. 스위스. 스위스 프리브록 영화제요. 네. 어, 세계 영화제를 휩쓰셨습니다. 영어로 쓰여 있어요? 한글로요. 의도가. 아이 놀라운 게 있습니다. 해리포터의 여주인공 엠마 왓슨 아시죠? 네. 엠마 왓슨. 엠마 왓슨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똥파리라고 인터뷰를 했어요. 엠마 왓슨이? I like 똥파리. 아 진짜요? 어떻게 했다고요? I like 똥파리. 엠마 왓슨이 I like 똥파리. 그러니까 뭐 원래 연기도 했었던 거예요?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연기 계속 해왔고요. 안에 있는 좀 뭐 답답한 것들이 있잖아요. 뭐 계속 이렇게 성장통을 겪어오면서 네.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출할 용도로 연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아니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. 양주 씨가. 아 오늘도 정서가 강해요. 어, 그럼요. 뭐 의상이나 네. 전반적인 스타일 면에서도. 어 귀여워 귀여워. 애교도 있으시네요. 혀가 되게 많이 나오시네요. 네. 우와. 이상엽 씨는 극 중에서 좀 너무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착한 남자 역을 맡았어요. 아, 그 전에도 연기를 쭉 했지만 아, 내가 인기가 정말 많아졌구나 실감해요? 예전에는 안 씻고 그냥 동네 돌아다녀도 다들 이제 모르시니까 편했는데 요즘에는 안 씻으면 그래도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. 그렇기도 하고. 예. 바로 토통령 답변입니다. 짠! 오! 야, 이게. 아니, 이게 다 초등학생. 초등학생들이 네. 뒤에서 다 사인받으려고 네. 기다리는 거예요. 초등학생들이 다. 어머, 남의 차 본네트에. 네, 줄서 사인해받고 있는 사진입니다.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.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박비안, 박비안 이렇게 부르니까.